안녕하세요.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학교생활의 안녕하쌤입니다. 오늘 다룰 에듀테크는 띵커벨 워크시트고요. 비슷한 서비스로는 라이브 워크시트나 팝 워크시트 그리고 티처메이드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티처메이드나 팝 워크시트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위 두 사이트는 외국에서 만든 사이트라 아무래도 언어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띵커벨 워크시트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기능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위쪽에 워크시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워크시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저희는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총 한 4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워크시트를 눌러줍니다. 네,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목은 테스트로 할까요? 테스트? 네, 테스트로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개 범위가 있는데 저희는 비공개를 할 건데요. 뭐 교사 공개나 아이스크림 공개, 네,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네, 비공개로 해두고요. 위쪽에 있는 수정 권한은 문제의 수정이나 워크시트 수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따지는 건데 저희는 일단 수정 가능으로 하고 초등학교에서 저는 4학년 2학기 네, 과학의 1단원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공통으로 하셔도 돼요. 아래쪽에 적당히 검색할 때 도움이 되는 태그만 두 개만 입력해 둘까요? 4학년 2학기 식물, 그리고 단원평가 이렇게 입력을 해두고 저는 지금 에듀넷에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출처에 에듀넷이라고 좀 적어두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에듀넷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에듀넷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첨부하신 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JPG, PNG 여러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네, PDF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한글 파일 있죠, 한글 파일이. 한글 파일이 있는데 저는 주로 PDF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유로는 그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글꼴 문제 때문에 조금 잘 호환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가끔 글자가 좀 깨져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네, 한글보다는 PDF 파일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로딩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만약에 마지막 페이지를 빼고 싶으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죠. 다시 체크해두고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부터 쭉 문제가 뜨는데요. 위쪽에 메뉴바가 보이시죠? 왼쪽은 미리 보기고요. 그 다음은 취소하고 다시 실행시키기 메뉴고 뭐 선택, 뭐 텍스트, 선, 지우개, 그림, 음악, 유튜브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 문서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넣거나 선을 긋거나 글자를 그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 뒤쪽에 있는 뭐 주관식이라든지 서술형, 뭐 네, 선택형, 뭐 복수 선택형 네, 이런 것들은 답안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식에서는 다른 건 입력이 불가능하고요. 분수만 입력할 수 있어요. 분수만. 그래서 아래쪽에 분모를 입력하고 분자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뜨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아니 숫자만 바꿔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클릭하고 위쪽에 톱니바퀴 눌러서 숫자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클릭했을 때 그 커서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때 그냥 숫자를 바꿔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울 때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네,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대부수 입력도 똑같아요. 대부수 클릭하고 자연수 부분, 분자 부분 넣어주면은 이렇게 입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선긋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뭐 특징을 선을 그어주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검은색 글씨가 뜨고요. 요 제일 처음에 있는 메뉴들은
화살표로 바꿀 수 있는 선의 종류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직선이냐 화살표냐, 네, 그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선의 굵기입니다. 선의 굵기. 네, 선의 굵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선의 색상. 네,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요한 색상은 좀 빨간색이겠죠? 네,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 바깥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인 건 선의 종류입니다. 점선인지 실선인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 선을 복사할 때 쓰는 복사, 복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클릭을 하면 똑같은 선이 또 생기죠? 그거를 다른 데 가져가서 뭐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굳이 뭐 복제 기능까지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위에서 쓰면 되는데 약간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에 있는 그 텍스트 T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죠. 글자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넣는 기능인데 이렇게 글자를 치고 위쪽에서 이렇게 글꼴을 바꿀 수가 있는데 글꼴이 많이 지우면 안 돼요. 글꼴 지우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탈릭이라든지 밑줄 긋기, 글자 색상 바꾸기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 볼 필요가 없는데 뭐 필요 있는 단어는 사실 영어죠. 영어는 저희가 듣기 평가가 있잖아요. 듣기 평가가.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듣기 평가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입력이 되거든요. 적당한 위치에 1번 문제라면은 네, 1번 위쪽이나 아래쪽에 갖다 놓고 그 다음 뭐 클릭을 해서 듣고 문제를 푸세요 뭐 이런 안내 메뉴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답변을 이제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뭐 간단한 단답형 주관식 입력을 해볼게요. 정답이 몇 번이죠? 네, 4번 도꼬마리죠. 4번 도꼬마리. 그러면 네, 4번인데 제가 5라고 입력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영상을 찍다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뭐 5번이라고 답을 하면은 5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입력할 수 있는 거는 다 입력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스페이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입력값을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게 좀 불편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객관식 선택형으로 바꿔도 되죠.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란 것을 조금씩 옮겨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 두면은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답을 안 정해 줬으니까 다시 선택을 해서 연꽃잎 이거 답을 이렇게 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건 선긋기죠. 선긋기. 선긋기는 위에서 메뉴에서 화살표 선익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선익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정해진 유형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뒤쪽에 가서 직접 왼쪽과 오른쪽 그 선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적당한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객관식 문제처럼 똑같이 동그라미를 네, 이렇게 잘 이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좀 잡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좀 그저 이동 표시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네, 그리고 답변이 새로 되는 것들은 한 번씩 클릭을 해서 검 상태에서 이어주면은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정답으로 하면은 저렇게 선을 이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단풍나무 열매 띄어쓰기 이런 것도 좀 잘해줘야 돼서 이렇게 약간 그리고 혹시 뭐 뒤쪽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스페이스 넣어봤는데 다행히 뒤쪽에 스페이스는 이제 저렇게 넣어도 없는 것과 같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인 것 같았어요. 글자가 여기 좀 삐뚤어졌길래 이거 좀 다시 옮겨서 원래 위치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단답형 주관식이 될 건데
그냥 한번 드롭박스 드롭다운 메뉴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롭다운 메뉴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잎, 그다음 뭐 소나무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뭐 메뉴들을 문항들을 넣으면 되겠죠. 사실 문항 자체는 2번이랑 지금 6번이랑 똑같은 문항이라서 네, 그리고 답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나중에 풀때 네, 쭉 드롭박스로 나오는데 지금 앞쪽에 쓸모없는 숫자들이 나와 있죠. 네, 1번부터 5번까지 네, 이거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객관식에서는 이 드롭박스 메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만들 때는 그냥 무의식에 만들어서 그런지 네, 그때는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좀 약간 미련하게 네, 주관식 간단한 주관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꼭 드롭다운 메뉴, 드롭다운 방식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점수를 문항마다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전체 체크를 하시고 위쪽에서 선택 문항 점수 적용을 하면은 전부 다이 점수로 네, 바뀌게 됩니다. 지금 2점을 줬으니까 모든 문항 2점씩 14점이 되는 거겠죠. 바꾸고 싶으면 다시 클릭을 하고 네, 최대로 줄수 있는 점수는 1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점수를 주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네, 문제를 선택을 해서 점수를 이렇게 바꿔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귀찮으시면은 100점을 자동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아래쪽에 100점 자동 배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딱 100점으로 안 나눠도 떨어질 때에는 100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시 점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위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약간 회색빛이라서, 지금 안 돌아왔죠,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장을, 체크를 풀고 저장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점수를 들어가 보시면은, 네, 회색빛에서 검은색으로 되돌아나면서, 점수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버그 같기도 한데, 풀리면 바로 풀려야 되는데, 뭐 실시간 반응을 못 불러오는 건지, 이게 한번 저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저희가 뭐 문항은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거를 완료를 해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띵커벨 퀴즈나 뭐 그런 것과는 달리 얘는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과제로만 네,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과제 생성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뜨거든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편하신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과제로 잘 제출이 됩니다.